네, 안녕하세요. 빵개축입니다. 네, 2022년 9월이죠, 벌써. 네, 스펙이 8개인데, 네, 한 번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내용이 없기 때문에 1만원짜리 특이하게도 스펙도 있고요. 청약한도, 수수료, 환불 예상 금액,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9월이고요. 네, 일정은 1, 2일, 5, 6일, 13일, 14일, 네, 이렇게 보면 되고요. 하나금융, 한국11호, KB22호, KB는 스펙할 때에도 쿠폰을 줬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네, 하여튼 뭐 일단은 청약을 해야겠죠. 하나금융 25호, 24호, 23호 이렇게 세 개나 있고요. 특이하게 환화 플러스 제3호, 네, 오랜만에 스펙이 올라오죠. 수수료를 보면은 다 2,000원인데, 네, KB가 1,500원이고, 네, 그리고 유한타가 3,000원 있고요. 특이한 거는 하나금융 25호 스펙이, 네, 공모가가 1만 원이죠. 스펙 가격이 1만 원이 됐고, 2022년 2월부터 스펙 소멸 합병 방식이 새로 생기는 바람에, 네, 나타난 현상이고요. 원래는 존속 법인이, 네, 스펙이고, 네, 소멸 법인이, 피합병 법인이죠. 이러다 보니까 스펙이 존속 법인이 됐다 보니까, 네, 합병한 이후에 스펙에 대한, 상호도 바뀌어야 되고, 피합병 법인의 소멸 법인의 명의도 다 스펙으로 다 바뀌어야 되는 굉장히 불합리가 생긴다 그래가지고, 스펙을 소멸해가지고, 피합병 법인이 존속 법인이 되는, 네, 그런 방식으로 하는 방법이 새로 변경이 됐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합병 대상 기업은 합병 비율에 따라 스펙 주제에다가 신주를 교부해 줘야 되는데, 한 주미만 단수주는, 네, 신주 상장 종가 기준으로, 현금 지급, 단수주는 그냥 소수점이죠. 네. 그러니까 스펙이 뭐 2,000원, 3,000원이다 그러면은, 한 주당 2,000원, 3,000원이다 그러면은, 비합병 대상, 그러니까 존속 법인이 1만 원짜리다. 그러면은, 네, 한 주를 줄 수가 없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다 현금 청산을 해야 되고, 이로 인해서 과도한 현금 유출이 발생이 되고, 이를 없애려다 보니까는, 네, 합병 대상 기업이 액면불할, 그러니까는 존속 법인의 1만 원짜리를 5개로 나눠서 2천 원짜리로 만들어버리면은, 2천 원짜리 스펙이랑 합병할 때, 네, 이거를 현금 청산해 줄 필요가 없겠죠. 만약에 존속 법인이 1만 원이야 그러면은, 2,000원, 3,000원, 뭐, 이렇게 남은 단수주들, 네, 이런 것들은 다 현금 청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존속법인을 액면불할을 해야 되는데, 거꾸로는 스펙에 주당 가치를 올려서 합병 비율을 1대1 비슷하게 만든다 그러면은, 네, 이거를 청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스펙 상장 시점부터, 네, 스펙의 액면가액을 높이는 방법을 적용해서, 네, 처음으로 하나금융 25 스펙이, 네, 주당 공모가 1만 원에, 현금 청산을 좀 줄여보자. 그런 의도로 나온 거고요, 사실상. 네, 그래서 환불 예정 금액도 1,457원이죠. 4.57%. 참고로 KB 제22호 같은 경우에는 환불 예정이 다른 스펙보드보다 좀 금액이 높아요. 사실 이게 뭐딱 정해진 게 아니라, 이자 고시를 하고 이 정도로 하겠다. 나중에 변동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참조만 하는 수준을 알고 있으면 될것 같고요. 최소 청약 한도는 다 10주인데, 네, 한국 제12호 스펙만 50주고, 최대 주주는 다 투자 자문사입니다. 엠펀이라는 업체가 있는데, 이거는 찾아봐도 안 나오더라고요. 뭐 하는 회사인지. 네, 뭐 투자 자문사겠죠? 수수료는 NH 스펙, 나무 멤버스 무료 기간이 연장이 돼가지고, 네, 나무 멤버스 회원들은, 이벤트로 가입한 회원들은, 네, 뭐 스펙 수수료가 없을 테고요. 그 하나금융 25 스펙은, 네, 공모 규모가, 좀 크죠? 400억이나 되는데, 참고로 2021년이었나요? NH 스펙 19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한 스펙이었죠. 이때 뭐 거의 뭐 천억 좀안 되게 천억 전후로 내 공모를 했던 종목이 있었는데 뭐 2,400을 한번 찍어주고 그 다음에 좀 가격이 비실비실하죠. 사실 뭐 스펙이 이렇게 큰 덩어리의 스펙이 합병하기가 쉽진 않을 테고 상장 이후에 가격 흐름이 어떻게 될지 하나금융 25 스펙 네 조금 궁금하게 하는데. 네, 그닥일 듯한데 또 혹시나 모르니까 네, 항상 한쪽 발은 담그는 걸로. 네, 뭐이 정도 스펙 일정만 알고 있으면 될것 같고요. 별다른 내용은 없고 뭐 한도 공모 규모 정도 뭐네 정도만 확인하면 될것 같고 그 외에 특별한 사항은 없는 듯합니다.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